포인트로 온 거예요. 낚싯대는 예비대 두 개 이렇게 챙겨 놓으시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밑밥을 뿌린 거는 얘네들이 뜨는데 한 30분 걸려요. 길게는 1시간. 그래서 한 30주걱 내리면 이렇게 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항상 이렇게 쭉 뿌려요. 그리고 반응을 보거든요. 그리고 물고기가 수온이 높을 때는 바로바로 떠버려요, 그냥. 지금은 수온이 19.2도. 딱 오늘이 반반이에요. 터지면 터지고 안 터지면 안 터지고. 근데 포인트 자체는 이 썰물 때는 안 되는 포인트. 일로 흘러야 막 바바박 붙거든요. 딱 끝에 가서. 어쩌러 던져야 일단 포인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요 낚싯대를 항상 릴시트에는 꽉 안 넣으면 유격 생기면 안 돼요. 이렇게 놓고 세팅을 그리고 너울은 썰물, 초썰물 만조해서 처음으로 물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가 너울이 제일 세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들물 때 조심하는 게 아니라 꽉 차서 막 빠질 때. 그때가 너울이 하나씩 밀려와요. 낚시꾼들은 너울을 한두 번씩 맞아요. 그래서 혼자는 안 내려주는 거예요. 이 조끼만 입으면 웬만하면 다 던지거든요. 뭐 빠지지 않는데. 그래서 낚시꾼들은 팽창형을 안 입죠. 현상처럼 안 터지면 죽으니까 그냥. 그래서 다 무조건 이걸 입어야 돼요. 그래서 가이드가 감당이 안 되면 그 게스키 조끼를 잘못 입혔다가 떠내려가는데 못 건져면 죽어요. 가라앉으니까 방법이 없죠. 근데 이걸 입으면 배들도 원창 많고 전화하면 다 오니까. 그리고 제주는 좀 안전한 편이에요. 원도가 없어요. 가까워요. 다 코앞이에요. 해경도 오면 뭐 금방 오는 거리라서. 낚싯대는 몇 호 때예요? 1.5호 때? 아, 제 거는 1.2호. 7.2 많이 쓰고 1.2, 1.5 이렇게 많이 써요. 원줄은 요 제 거 같은 경우는 1.35. 두 분들은 1.35, 두 분들은 2호. 아니요, 나일론입니다. 합사는 안 써요, 전혀. 갯바에는 무조건 원줄은 나일론, 목줄은 후루룩 카본, 카본줄. 오늘은 조류가 안 가니까 굉장히 예민한 찌를 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는 포인트에 수심이 얼마인지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수심이 얼마나 되나 이런 것도 다 알아야 돼요. 찌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본인이 봐서. 오늘 조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좀 조류 타게 찌도 좀 크게. 투제로가 물속에서 한 1m에서 1m50 정도 이렇게 잠기는 걸 투제로라고 하거든요. 오늘은 제가 투제로를 쓸게요. 그리고 이런 걸 수평찌라고 하고요. 이렇게 수평찌, 이렇게 생긴 거 수평찌. 이렇게 수평찌는 횡조류가 흐를 때, 여기는 횡조류잖아요. 옆으로 가잖아요. 그죠? 앞으로 쭉 뻗을 때는 종조류, 뻗을 때는 다른 조류를 쓰고, 보통 횡조류가 흐를 적에는 수평찌를 많이 써요. 저는 투제로 썼어요. 투제로 이렇게. 실제로요. 사이즈는 M 중간 정도.
낚시하기는 오늘 편하실 거예요. 여기서는 위험하지도 않고. 아까 전에 저기 내린 거 보니까 야 미쳤다 그러죠. 그러고 싶죠. 뒤에서 꼼짝들 안 하셨구나. 앞으로 안 나오시고. 내린다는 선장님이 더 신기하고. 입에는 이런 섬 출전하는 데 중에 제일 큰 데예요. 그러니까 제일 안전해요. 그나마 다른 거는 저거 반도 안 돼요 보통. 더한 날도 많고. 근데 아까 그 너울은 좀 센 편이에요. 올해 본 중에 제가 제일 셌어요. 아까 그냥 위험하고.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이 정도에 그냥 보통 요 정도. 구멍 큰거하고 작은 게 있으면 어느 게 이유가 있어요? 구멍... 네, 이렇게 제가 요거 쓰는 이유가 아 큰 게 큰 걸로 통과해서 작은 걸로 나와요. 항상 똑같은 사이 똑같은 게 있고 위아래가 얘는 큰 걸로 통과해서 작은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걸로 통과해서 큰 걸로 나오는 건 없어요. 똑같거나 보통 이렇게 퀵세터가 이렇게 바람 부는 날 지금은 바람이 없어서 근데 바람 부는 날은 이렇게 하기가 되게 편해요. 보통 여기까지 하고 이제 꼽아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안면 키가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낚싯대를 쳐요. 보통 낚싯대 피는 방법은 이렇게 거치대 이용해서 하기도 하고 다리를 가운데다 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뭐 어떤 게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리를 모아서 하는 사람도 많고 다리 필 때 이 브레이크릴은 고기를 터뜨리지 않기 위해서도 쓰지만 이렇게 낚싯대를 뺄 적에도 쓰면 참 편해요. 이렇게 역으로 풀리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직으로 가이드링이 꼬이지 않게 이렇게 일자로 빼는 게 처음엔 제일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자 확인하면서 저 그리고 요거는 줌대라고 해요. 이게 뽑혀요. 칼처럼. 무슨 얘기면 편하게 할 적엔 줌처럼 넣고 쓰고 좀 장타를 치면 아무래도 긴 게 멀리 나가거든요. 그렇게 쓰거나 편하게 쓰다가 고기가 박으려고 그럴 적에 딱 뽑는 낚싯대. 두 개 다 써요. 자 요거랑 대부분 뱅에는 다 직결이에요. 직결. 지금 하는 직결 매듭이 직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팔자 직결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그리고 그죠? 목줄이 1.35이기 때문에 저 원줄이 저는 원줄하고 대비해서 좀 하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밑밥을 너무 많이 주면 물이 일로 가기 때문에 저쪽에서 다 받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없으면 몰라도 이제 우리 저 내리잖아요. 저쪽에 보섭코지 여기서 물이 일로 가거든요. 밑밥을 주면 저기서 다 받아먹기 때문에 적당히 줘야 돼요. 안 그러면 저쪽에서 다 붙어요 고기가.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렸으면 우리가 이제 절로 내렸을 텐데. 자, 이렇게 하면 직결은 끝났어요. 그죠? 목줄은 3m, 이게 5m 30이기 때문에 대충 대비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되면 한 3m 조금 넘어요. 목줄은 길게 쓸수록 좋아요, 사실은. 그러면 요만큼 하고. 이제 저렇게 저 사람이 쓰면 밑밥을 절로 치면 안 돼요. 멀리 여기서만 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돌아서 우리가 잡아야지 멀리 치면 절로 다 흘러가요. 게다가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 90%가 넘어요. 그냥 대부분 육지에서 온 사람들은 그냥 어디가 잘 나온다 하니까 그냥 무조건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내리는데 때마다 내리는 데가 바뀌어야 돼요. 계속. 바늘을 묶을 줄 아시죠, 다들? 바늘. 예. 외측 돌리기가 가장 강해요, 매듭 중에. 두 손가락 매듭보다. 강한 매듭들이 있는데, 두 손, 요렇게 겹매듭이 가장 강해요, 매듭이. 외측 돌리기 매듭이. 요게 있으니까 되게 편해져. 보시기에도 편해 보이죠, 이게. 새우는 이쪽으로 내려오세요. 이제 내려오세요. 새우는 기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멀리 치고 싶다. 안 빠지게 하려면 이렇게 척추 쪽으로. 그리고 새우의 크기는 항상 바늘의 크기에 맞춰서. 바늘이 크면 큰 거, 바늘이 작으면 작은 거 딱 맞춰서 하면 돼요. 그래서 던질 적에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이렇게 잡고, 한 30cm 잡고, 이렇게 던지면 돼요. 네, 떨어졌죠. 그 찌가 어디로 흘러가나 잘 보셔야 돼요. 이 낚시는 줄을 잡을 때 이렇게 옆구리에다가 이렇게 대고 요걸로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걸치고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안 돼. 힘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살짝 걸치고 편안하게 이렇게만 대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통 이렇게 물을 흐르는 데는 다들 이렇게 줄을 잡고 하는 거 보셨어요? 그래서. 입질이 좋으면 이 줄이 확 뽑혀나가요. 그 정도로 시원해요. 자,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가 줄을 이렇게 살짝 잡고 있잖아요, 그죠? 조류가 가면 얘를 팍 놔줘야 돼요, 이렇게. 찌가 조류를 타게. 조류가 가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배를. 그러면 이렇게 딸려와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걸 못 잡아요. 찌는 조류를 태워서 가장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가게 해줘야 돼요. 언제쯤 해주세요? 네? 해주는 어떻게 해요? 아. 계속 흘러가게 할 수 없어요. 보통 포인트마다 다르죠. 보통 이렇게 흘러가는데 저쪽에서 내가 붙여 먹어야겠다, 고기를 잡아 먹어야겠다 그러면 밑밥도 그거에 맞춰서 하고 고기까지만 흘리는데 시시각각 조류가 바뀌거든요. 시시각각 지금 보시면 오른쪽을 살살 가죠. 저 안쪽으로는 절로 가는 조류가 있어서 반대 조류가 틀리는 거거든요. 지금 뭐 조류가 괜찮아요. 원래는 이런 데는 조류가 줄이 막 뽑혀 나갈 정도로 많이 흘러줘야 돼요. 그러려고 여기로 온 거거든요, 원래. 근데 지금 물이 가장 안 남겼다니까. 그리고 저기 보면 눈이 좋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빨간색 찌 옆에 그 형광색 조수기가 뽑혀 나가는지를 잘 보여야 돼. 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줄을 팽팽하게 해놓고 보든가. 한번 볼까요? 횟수를 재봤는데 횟수는 항상 찌가 요 정도. 요렇게 잡게, 요렇게.
바위 같은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이건 아무것도 입을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입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버리고, 항상 큰 거는 버려버리고. 자,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지만 입질이 예민할 때는 애를 안통끼기로 이렇게 줘야 돼요. 입질이 예민할 때는, 예민할 때는. 그러면 저쪽에 조류가 오른쪽으로 좀 가네요. 한 요쯤 던져놓고 밑밥을 한번 뿌려보실 텐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를 같이 던지면 안 돼요. 같이 던지면 항상 물에다 한번 적시고. 프레스보드라고 해요. 우리말로는 빠다라고 우리는 그냥.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꾹 눌러주고, 이거를 스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농구나 이런 것처럼 스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어깨로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던질 수가 없어요. 스냅을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깨를 전체를 이용해서, 보세요, 어깨를 이용해서 이렇게 던져요. 저기 보면 형광색 조수끼 보이세요? 그 앞에 한 뼘 정도 내려가네. 그래서 예신을 저 조수끼로 판단해요, 보통. 이 낚시와 이 채비는 지금 동조가 잘 됐죠. 보시면 보여요? 밑밥하고 씨하고 조수끼랑 거의 밑밥이 가루가. 여기에 고기가 있으면 딱 끌고 가요. 고기만 있으면. 그래서 일단 잡어 반응도 봐야 되고, 밑에를 막 끓였는데 잡어가 없으면 전혀도 없어요. 항상 잡어가 먼저 위에 와서 바글바글바글 하는 소리에 귀를 듣고 있다가 이 새끼들이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굴에서. 반응이 있으려면, 만약에 고기가 있으면 1시간 정도 걸리면 그때 떠요. 지금 바로 뜨진 않아요. 밑밥도 많이 안 뿌렸고. 그리고 이렇게 줄을 당긴 다음에 손을 이렇게 잡고 있으면 잡어들이 톡톡톡 치는 게 다 느껴져요. 아시죠? 근데 제일 주의하는 건 찌가 막 밀려오는데 이거를 잘 조절을 못해요. 이게 우리가 채비 정렬한다면 채비를 이렇게 잘 사리면서 또 제끼고 이렇게 팽팽하게. 제 거는 보시기가 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줄이 거의 바다 색깔이라 잘 안 보여요. 근데 보통은 원줄이 눈에 잘 보이라고 주황색 뭐 형광색 잘 보이는데, 저는 잘 안 보이는 줄 써요. 이렇게 앞으로 오죠. 저기 조수끼 지금 좀 벌어졌죠. 다시 렌즈를 끼면 더 잘 보여요. 이렇게 좀 당겨지면 좀 풀어주고, 지금처럼 이렇게 빼서 풀어주고. 오늘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들어오면, 자, 이렇게 보다가 물고기가 입질하면 저 조수끼가 앞으로 쭉 빠져나가요. 그러면서 내 원줄에 신호를 주거나 찌도 같이 잠기거나. 근데 만약에 나 찌를 던졌는데 이런 흐름이 전혀 없어. 지금 어쨌든 조금이라도 흐르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거는 입을 딱 다물어요. 절대 안 물어요. 흐름이 없으면. 아. 그래서 제가 채비를 하는 동안 한 분이 이제 잡고서 똑같이 한번 해보실 텐데, 챔질을 할 적에는 세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팍 채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살짝만 들어줘도 다 꺼여요. 왜냐하면 우리가 줄을 팽팽하게 항상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만 이렇게 당겨줘도 탁 꺼져요. 확 뜨는 게 아니에요. 확 뜰 때는 저렇게 흘릴 때 원줄도 막 잠겨있고 그럴 때는 확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가깝기도 하고 발밑에다만 뿌려줘요. 발밑에. 옆구리 딱 끼시고, 옆구리 딱 끼고 힘 빼요. 이렇게, 그렇죠. 여기 걸치는 거 이렇게
여기 걸치는 거예요. 하여튼 네, 펜 빼시고 또 처음에는 베일을 여기 손 잡으시고 찌를 잘 보세요. 찌가 가까이 와서 이 줄이 이 갯바에 늘어지면 따개에 붙으면 그냥 끊어져요. 그래서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떨어지지 않게. 잡어가 마를 때는 가볍게다 잡어를 모아놓고 내 거에다 조금씩만 주는데 지금 고기가 부상을 안 하니까 일단 찌에다 때려볼게요. 이제 좀 이따 잡어가 몰려들면 토독토독 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줄을 항상 팽팽하게. 일단 이제 동조는 시켜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항상 일자. 낚싯대는 항상 일자예요. 이제 찌하고 조수호끼 여기 손을 여기다 이렇게 잡아보세요. 손을. 그렇죠. 이렇게 팽팽하게 항상. 그러면 고기가 딸려나가면 이게 이렇게 이 정도로 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입질만 오면. 아니면 찌가 푹 잠기거나. 지금 입질인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잡어가 들어오는지. 손으로 살짝 당겨보세요. 푸득거려요? 아니요. 어. 잡어 피는데. 지금 이 투제로는 지금처럼 살살살 잠기는데 방금 전에 고개 입질이에요. 방금 전에 고개. 피가 살 잠겼었죠. 잔챙이들. 밑밥을 뿌리니까 이제 뻐끔뻐끔 하면서 잡어가 지금 올라왔었거든요. 다시 한번 뿌려볼게요. 여기가 잘 나와 보이는데 저긴 고기가 없어요. 바다에서는. 그래서 우리들은 저런 데를 죽은 물이라고 그래요. 죽은 물. 저기는 죽은 물이에요. 근데 처음에 꼭 오면은 특히 저도 그렇고 민물낚시를 해본 사람들은 뭔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뭔가 좀 있을 것 같잖아요. 요즘에 던지는. 근데 바다 낚시는 그냥 단순하게 조류의 소통이 완만한 데가 고기가 항상 있어요. 이렇게 죽은 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잡았어요? 들어왔네요. 에이 몰라. 자 던졌어요. 잡고 옆으로 끼고 줄이 항상 팽팽하게. 그렇다고 억지로 막 당기면 안 되고 줄은 항상 팽팽. 그리고 낚싯대는 항상 일자. 이게 여기로 가면 같이 따라가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됐어요. 낚싯대 조금만 치워보죠. 밑으로 낮춰도 돼요, 낚싯대. 입질이 들어오면 이제 앞으로 좀 밀려왔잖아요. 살짝 당겨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렇게. 그리고 또 손으로 살짝 또 견제해주고 보실 때 밑밥이랑 내 찌랑 같이 이렇게 흘러서 들어가는지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잠겼죠? 입질 온 것 같거든요. 기다려보세요. 좀 더 기다려봐요. 손에 느껴져요? 구독하는 게 안 느껴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잠겼을 때 손 치우시고 그냥 여기까지 가보자. 이 투제로는 지금처럼 잠을 잠기지 않고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갈아넣는 게 뱅에동 입질이에요. 일반 뱅에동. 그러니까 되게 예민해요. 이건 투제로니까 채비가 정렬이 되면 스물스물 잠기는 게 정상이에요. 스물스물. 이제 봐보면 알죠, 이제. 자, 이렇게 오면 이쪽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회수해주고. 보자고. 이렇게 회수할 때는 보세요. 이렇게 했다가. 들고 갯바에 걸리지 않게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하고
자, 입질 왔었죠? 네, 새우가 스스로 입질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잡어였을 거야, 그. 잡어. 이제 잡어가 들어왔네요, 그죠? 밑밥을 주니까. 제가 아까 전에 잡어를 눈으로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포덕포덕 보였다고, 제 눈에는. 잡어가 들어온 거야. 그래서 잡어라서 시원하게 못 끌고 가고 그 정도만 잠긴 거예요, 잡어라서. 입이 작으니까 자리에 같아요, 자리. 자, 조류가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물을 태워야 돼요, 항상. 한 요쯤 던져도 슬슬슬 타고 들어갈 거예요. 자, 낚싯대는 이제 빗자루 놓고 줄 팽팽하게 잘 감아보시고. 아시안, 낚시 아시안 피스 누구? 세팅해, 세팅해 주실라고요? 들어온다. 예, 잡어 같아요, 잡어. 저러다 쑥 들어가면 입질에 완전 확 박으면 손에 느껴져요, 입질에 오면. 지금 저걸로 세팅해 주세요. 이거는 지난번에 이걸로 모기에서 잡았거든요, 이거. 이걸로 세팅. 그리고 한 분은 들어갔다. 들어왔었어요. 그걸로 먼저 하나 세팅 줄게요. 뜯지 하나로. 하나만. 낚시 하나만. 입질이 조금, 입질이 좀 느껴지죠? 아,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보자고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처럼 잡어가 들어와야 희망이라. 고기가 안 나올 때는 섬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예. 그러니까 수온이 지금. 어찌됐던 간에 물 상황은 수온이 좀 맞나 봐요. 볼락도 나오고. 볼락 나오면 다른 것도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내 포인트에서 물이 어디서 흐르는가를 잘 판단해서, 잘 판단해서 물이 흐르는 상류에다가 항상 찌를 던지는 거죠. 지금처럼. 다시 일자로 놓고. 그래서 줄 팽팽하게. 너무 땡기면 안 돼요, 인위적으로. 이제 물이 빠지는 물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는 이쪽 밑에 가서 하시면 돼요, 편하게. 너울 좀 없어지고. 저기 조수기. 벌어졌죠? 예. 네. 저 밑으로 이제 갈았네, 조수기가. 그죠? 잔챙이 입질이에요. 여기서 본격적으로 입질이 오면 저 찌가 같이 잠기거나 줄을 이렇게 당겨가거나. 이제 줄이 앞으로 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줄을 조금 당겨서 항상 팽팽하게 견제를 유지해야 돼요, 이렇게. 내 줄이 지금 이쪽에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마디로 찌가 지금처럼 앞으로 올 적에는 베일을 열어둘 필요가 없죠. 오히려 조금씩 이렇게 당겨가면서 줄을 맞추면 되고. 이렇게 열어갈 때는 베일을 열어두지 않으면 찌가 못 가잖아요. 예. 지금은 가게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땡겨. 그렇죠, 잡았네. 잡아봐요. 한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쭉쭉 한번 해, 쭉쭉. 뭐야, 이거. 아이고, 떨어졌네. 놓쳤네. 잡혔었는데, 그죠? 그럴 때 땡기면 돼. 이제 입질이 시원하죠? 예. 그죠? 조수기가 먼저 내려가죠. 그래서 찌를 보는 게 아니라 조수기를 봐야 돼, 조수기. 조수기가 쭉 내려가면서 나중에 찌가 딱 내려가죠. 찌가 볼 때까지 하면 좀 늦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편강을 껴서 이 조수기를 항상 유념해 둬야 돼요. 근데 이제 활성도가 좋으면 뭐 조수기가 뭐가 없어요. 그냥 낚싯대가 늘릴 정도로 막 콕콕 쳐봤고. 지금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얘네들이 예민해요. 물이 엄청 안 가기 때문에. 자, 이제 해보자고요. 아, 예, 직결로 해주세요. 1.5호.
하고 원줄 살이고 줄 당겨서 팽팽하게. 너무 확 당겨오면 안 돼요. 적절하게만 당겨주고. 줄이 처지지만 않게 여기서 이렇게 파도에 널려가지고 이를 싹 쓸려버리면 채비가 다 손실되니까. 자, 지금 또 앞으로 왔죠. 좀 당겨주고.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지금 채비 세팅하고 있으니까 저거는 두 분이 하시는 것들은 잘 보일 거예요. 이제 제 거는 잘 안 보여도. 자, 입 들어오네. 그죠? 맞나? 걸어줬다, 다시 붙었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입질이에요. 아니요, 그냥은 안 벌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이제 손에 느껴지는 거죠. 손 당겨봐요. 잡아내요. 톡톡톡톡. 놔보세요. 어... 느껴지죠? 네. 톡톡톡톡. 예. 네. 이건 이렇게 하는 나스예요. 그래서 요게 느껴졌는데, 이제 봐보세요. 손을 또 당겨봐요. 앞으로 오니까. 이런 톡톡톡 하는데, 더 이상 시원하게 입지로 확 안 끌고 가. 그럼 잡아요. 조만한 거. 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큰 거다, 톡톡톡 하다, 이게 손으로 툭 이렇게 가요. 그럼 낚싯대만 탁 들어주면 돼요. 다시 조수께 붙었죠? 네. 끝난 거예요. 새우. 새우가 없을 거예요. 잡어가 다 끌어먹, 이게 없죠? 이렇게. 근데 이런 견제를 안 하면 도대체 입질이 왔는지, 뭐. 그러니까 한정없이 낚시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입질 파악을 못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견제를 안 하면 아예 낚시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피크 타임에 잡어가 저렇게 다 따먹으면 빨리 넣어주고 빨리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찌만 보고 있다고 하죠. 아무런 반응도 없어요, 찌에는. 그죠? 찌에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지금도. 자, 똑같을 거예요, 이번에도. 자, 여기, 요. 아, 지금 채비하고 있으니까 혼자 한번 해보세요. 항상 낚싯대는 살짝 낮추고 줄은 팽팽하게 해야 그걸 느낄 수가 있어요. 두둑거리는 걸. 그렇다고 너무 막 줄을 쭉쭉 당겨오면 안 되고요. 네, 그걸로 하면 돼요. 이제 저희들은 던지자마자 바로 채비를 일자로 딱 정렬하고 손을 딱 대고 있어요. 안 그러면 털어먹은 걸 모르니까. 이 투제로 찌가 신이 만든 찌라고 해요. 가장 좋은 찌예요. 이 투제로가. 그래서 투제로를 대부분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조류가 빠르면 트리제로. 수심이 좀 깊거나. 조수께 왔다 갔다 하죠. 저게 이제 뜯어먹는 게 왔다 갔다. 물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 들어가다, 땡겨. 잡지 않았어요? 오, 아, 이거 빠졌나 보다. 빠졌죠? 예, 네, 이거 챔질 타이밍이 늦었어요, 보니까. 아까 그때 땡기시면 돼요. 잔챙이 같기도 하고, 아니면, 그래서 처음에, 예, 네, 조류 흐름을 모를 적에는 저런 부유물을 좀 보고 파악해야 돼요. 처음에 잘 안 보이실 거예요, 물이 어디로 가는지. 지금 보면 저 해초 있잖아요, 그죠? 또는 내 밑밥. 이게 밑밥을 떨어뜨리면서. 그죠? 어제 천천히 흐르죠? 아주 천천히. 뭐, 저처럼 찌를 던져서 파악을 해도 되지만, 이제 많이 하시게 되면, 물흐름이 보이는데, 이 물흐름을 보는 사람이 10년이 돼도 거의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경을 바짝 써서 하시면, 조류 흐름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스키 강사를 거의 20년 넘게 했는데 선수였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동호회에서, 동호회 있잖아요. 그런데 보드나 스키 동호회에서 20년 타는 것보다 우리처럼 전문적으로 2년만 하면 다 따라잡아요. 더 잘해요. 그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원리를 알고 하는 거랑 그냥 막 한정없이 횟수를 늘리는 거랑. 근데 결국은 이게 더 경제적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하는 게. 한번 다음에 가서 다른 사람도 봐보세요. 이걸 못 봐요. 이런 뭐
원리를 오늘은 제가 드리는 말씀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었다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시면 돼요. 도수기가 또 떨어졌네, 그죠? 고기가 붙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잠기네. 채비가 정렬이 돼도 잠기고, 그러면 잡아보세요. 채비가 딱 밑에 있는 바늘이 딱 정렬이 되면 이제 스물스물 잠기기 시작하는데, 입질은 여기서 더 시원하게 확 파고들거나 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걸 쭉 당겨가거나. 근데 너무 이렇게 늘어져 있어서 모르잖아요. 그렇죠. 감아서 팽팽하게 하고 따라가면서 또 손으로 대서 살짝만 대주는 거. 막 훅 당기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잠겼어요. 요거는 그냥 채비 정렬 때문에 잠긴 거예요. 이렇게 잠기는. 이제 좀 티가 나죠. 아까 물고기는 좀 빨랐죠. 자, 이제 점점 잠겨요. 근데 이 투제로는 계속 잠기는 찌는 아니에요. 수중에서 한 1.5m, 2m에서 내 눈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찌를 보면서 하는 낚시예요. 그래서 이거 잠질 낚시라고도 하고. 잠질 낚시가 왜 유리하냐면, 잘 생각해보면 물고기가 땡겨갈 때 이물감이 없어요. 구멍이 뻥 뚫려 있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왜 반유동이 굉장히 느린 낚시인지 알 수 있죠, 이걸 보면. 그래서 얘는 나중에 물고기는 뱅에 놓으면 3m 낚시예요. 들어오든가 말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뱅에는 잡히든가 꽝이든가. 잡히면 서너 마리, 10마리, 20마리 막 잡히고, 안 들어오면 그냥 꽝이에요. 지금은 뱅에는 안 들어왔어요. 뱅에가 들어오면 하울링도 하고 확 끌고 가죠. 지금처럼 이렇게 잔챙이가 아직 들어온 상태인데,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죠. 초원의 영향도 있고, 포인트 자체도 완전히 지금 우리가 이쪽으로, 포인트 자체가 반대 조류에 앉아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떠내려오죠. 예,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조류를 좀 파악하면 되고요. 자, 해초 넘겨서 조금 멀리 던졌어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이렇게 흘러올 거니까 줄을 조금씩 너무 확 당기지 말고 잘 견제하면서 요쯤까지 와서 이 사람 방해 안 되게 하고 해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조류는 이렇게 던져도 우리들이 다 받아 먹으니까. 그래서 낚시는 한 두 명 가지고 하면 여기저기 딴 사람이랑 섞이고, 그 사람이 이런 조류를 모르고 여기저기다 밑밥을 뿌려대면 고기가 다 흩어져 버리거나 아예 고기가 멀리 빠져나가 버려요. 그 리더가 한 명 어디 있다, 조류 한 명은 좀 파악해줘서 밑밥 여기다 던져라, 던지지 마라, 이렇게 잘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같이 다 잡아요. 이런 걸 모르고 만약 예를 들면 저쪽으로 막 던지기 시작하잖아요. 고기가 저쪽 가 있죠. 지금 같은 물로 절로 가니까.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쪽으로 밑밥을 안 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야 여기도 다 받아 먹죠, 이제. 여기 포인트는 이쪽으로 붙이면 볼락이 좀 나오고요. 큰 볼락. 근데 가라앉혀야죠. 지금 조수기가 쭉 빠지면. 입지 같은데, 이거는? 잠깐만요. 손에 안 느껴져요? 네. 이런 해초 있을 때 항상 조심하세요. 이런 해초 잘못 걸리면, 원줄이, 아이고. 이게, 원줄을 얇게 쓰는 이유는요, 목줄이나, 제가 엄청 얇게 썼잖아요, 그죠? 엄청 얇아요. 이렇게 쓰는 이유는, 이런 조류를 좀 덜 타고, 훨씬 감도가 좋죠. 감도가. 이런 예민한 입질을, 이제 바늘이 작은 거 할 적에는 여기 중에서도 작은 걸로. 그렇죠, 이렇게. 그리고, 던지는 방법은 저처럼, 보세요. 끝에 초리대를 이렇게 휴지게 해놓고 일자를 만들어요. 여기가 라인 롤러라고 그래요. 라인이 돌아가는 롤러. 그리고 이걸 땡기고, 이렇게 치고, 이렇게 치우고, 얘는 한 요만큼. 겁나요, 처음엔 바늘 바뀔까봐. 그래서 처음엔 좀 넉넉하게 잡으세요. 그리고 얘를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얘를 던져야 돼요. 얘를 놓고, 이렇게 던져야 돼요. 이렇게 안 하면 손에 팍 닿고요.
너무 아플 정도는 아닌데. 오늘의 제가 보기엔 반반이에요. 거의 못 잡거나 아니면 뱅에 한번 들어오면 많이 잡거나. 왜냐면 포인트가 한 3일 정도 여기가 북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너울이 치거든요. 저건 지금 남동풍 불어서 저쪽에 너울이 치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바람이 불었었단 말이에요, 며칠 동안. 그래서 이쪽으로 너울이 쳐서 여기 못 내려줬어요, 아예. 그냥 3일 동안 포인트가 막히면 여기 물고기들이 배가 고플 거 아니에요. 입질이 시원하고 덜 예민해요, 배고플 때. 자, 이렇게 줄이 잘라왔다 그러면 또 손 넣고 좀 팽팽하게 잡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손을 이제 잡아보세요. 그래서 이제는 큰 걸 잡으려면 여기서부터 큰 거 잡혀요. 더 낮춰도 돼요. 더 내려가야 돼요. 그때 잡는 고기가 큰 거예요. 위에 있는 애들은 간챙이고. 근데 찌를 여기서 굳이 찌가 잘 안 보인다고 해도 이 줄만 팽팽하게 잘 유지하면 시원하게 끌고 가기 때문에. 이거야. 가보자, 다시 한번 이렇게 잡고. 이제 저걸로 똑같이 하실 거예요. 이제 됐던 보시다가 지금 하나 맞춰줘, 또 하나 맞춰드릴 거거든요. 이렇게 잡았죠? 위에 한 50cm나 30cm. 얘를 먼저 놓고, 낚시대 탄력으로 딱 일자 정리됐죠. 보세요. 이제 제가 혼자 해볼게요. 제가 혼자 한다 치고, 이렇게 잡고. 자, 던지고 난 다음에 밑밥을 치는 경우도 있고요. 던지고 난 다음에, 그리고 밑밥을 먼저 치고 던지는 경우도 있어요, 정렬을. 자, 이렇게 손으로. 어쨌든 조류가 가야 돼요. 그리고 너울이 있을 때가 고긴 더 잘 나와요. 잔잔할 때마다 가생이로 더 붙기 좋거든요. 여기. 불안하다. 지금 제가 하는데 계속 잡아들이 투둑투둑 거려요. 그러니까 던지고 난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채비를 확실하게 일자 정렬을 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늘어져 있으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제가 던졌을 때 어떻게 던지냐면, 자, 이렇게 잡어가 붙었다 그러면 좀 더 헛손실이 않게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잡어라도 물리게. 자. 하고 땅땅, 그죠? 땅땅 이렇게 떨어지는 보셨죠, 새우? 던지고 줄 팽팽하게 이렇게 보세요. 이건 앞으로는 조류가 원래 힘들어요. 빠지는 조류는 좀 편한데 자동 견제가 되니까. 앞으로 없는 조류는 내가 이렇게 땡기면서 봐야죠, 이렇게. 물론 눈으로 보지만. 이렇게 너울이 칠 적에는 밑에만 쳐도 돼요. 지금은 집어가 안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치는 이유고. 왜냐면 저기서라도 좀 잡혀오라고. 예, 그러네요, 그죠? 잡어예요. 잡어. 왔다. 볼락인 것 같다, 쟤. 어이구야. 되게 들어왔어요. 거의 들어왔네. 있지, 그죠? 근데 알겠죠? 뱅에 들어왔어요. 이거. 여기서 딱 꼽아주세요. 이거 딱 눌러주시고, 이렇게. 이것도 쭉 뽑아주세요. 이거 눌러주세요. 입질 패턴은 제대로 보셨네, 그죠? 어떻게, 좀 더 빠르게 흘러가죠? 요거는 긴 꼴이에요, 그죠?
긴 꼬리. 예, 네, 긴 꼬리죠. 네, 사이즈가 그냥 저희들은 다 이게 방생 사이즈예요. 근데 육지에서 오시면 막 엄청 좋아하는 사이즈 정도만 돼도 자 이제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고기가 그죠? 제가 잡어가 피면 얘네들이 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이제 부상을 했는데 완전 위까지는 안 떴어요. 보니까 그죠? 좀 잠겨야 입질이 오네. 그 뱅에돔은 동조의 미학이에요. 완전히 미끼랑 동조가 잘 돼야 돼요. 자 보자고요 또. 자 잡고 제가 하듯이만 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전에 봤는지 모르겠지만 잡어가 입질할 때는 놔뒀잖아요 그죠? 그럼 확실하게 확 끄고 들어갈 때만 살짝 들어줬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잡어인데도 막 그냥 잡어가 툭툭 치다가 그 밑에 층에 내려갈 때 뱅이가 보는 거니까. 그러다가 또 너무 늘어지면 좀 감아서 또 핑핑하. 그렇죠, 그렇죠. 잘하시네. 그리고 손으로 또 살짝 줄을 살짝 잡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 잠기 시작해요. 고기가 입질이 들어올 적에는 니를 당기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쑥 들어가고 시작하거든요. 뱅인지 뭔지 몰라도. 다시 한번 또 팽팽하게 감아보세요. 이렇게 썩 하고 또 손으로 잡아보고. 살짝 확 당겨오면 안 돼요. 팽팽한 정도만. 뱅에는 보통 이렇게 잠기는 정도에서 입질이 와요. 더 밑에 잠길 때는 완전히 막 손이 낮을 때. 지금 어느 정도 뱅에가 그래도 떴단 말이에요, 지금. 활성도가. 제가 봤을 땐 아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손을, 손으로 떨어졌을 확률이 많아요. 지금. 그죠?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그걸 못 찾아낸 거예요. 본인이. 그 입질이 분명히 왔었고 그게 잡어였는지 아니면 뭔지. 근데 그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큰 애라면 아까처럼 뱅애라면 쭉 끌고 가요. 그러니까 잡어일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거의 이렇게 했을 때 입질 받았어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잡어를 피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은 잡어를 피하기도 하고 뱅애를 쏙 들어가게도 만들고 한 입에. 자, 우리가 밑밥을 이렇게 뿌려주기 때문에 저쪽에서 고기를 잡는 거예요. 맞죠? 상무님은 밑밥 뿌리면 안 돼요, 거기서는. 예. 예. 안 뿌려도 돼요. 제가 칠게요, 그냥. 이쪽에서. 저기서 치면 고기가 절로 빠져요, 바깥으로. 힘 빼고. 찌를 주셔도 돼요. 아까처럼 찌의 반응이 보여요. 근데 손을 견제하는 이유는 그 잡어가 두둑하는 걸 저 같은 경우는 느끼려고. 그러면 아니다 싶으면 바로 회수하게. 지금 우리가 밑밥을 많이 뿌려주면 여기가 지금 다 우리 밑밥을 받아먹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또 매너 낚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지나면 또 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둘둘둘둘. 자, 그리고 더 감아야 돼요, 조금. 자, 그만. 자, 여기가, 여기 목줄을 길게 쓰면 좀 어려워요, 이런 갯바위는. 저는 이게 좀 편하게 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하시면 거의 막 대부분 꽂힐 거예요. 여기가, 제가 목줄을 또 길게 쓰는 것도 있고, 지금 하필이면 간조이기도 하고, 자. 항상 목줄이 어디 스크래치 났나 잘 확인하고. 저는 이 줄도 엄청 두껍게 느껴져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잡아내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대신에 줄 관리 잘해야죠. 막 오래된 줄 쓰거나 이러지 말고. 염분 중화제 갖다 오면 딱 뿌려주고. 그래도 저는 장비 관리를 엄청 해요. 이거 보면 틈이 하나도 없어요. 뭐든. 어쨌든 장비를 아끼는 사람이 그 장비 운동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막 밀 집어 던지는 사람 치고, 던져놓는 사람 치고,
그 낚시하는 사람 없어요. 스키도 계속 정비하고 이렇게 막 왁싱하고 이런 사람 치고 못하는 사람 없듯이 처음에 좋은 장비를 냅다 살 게 아니라 좋은 장비 사서 잘 관리하시는 법을 배우시는 게 훨씬 좋아요. 지금 제가 팽팽히 잡았거든요. 더 이상 땡기지 않게 해서 그럼 한번 봐보세요. 동조가 잘 됐죠, 일단? 밑밥하고 딱 같이 들어가네요, 그죠? 동조는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잡어가 무느냐, 근데 조수끼가 안 떨어지는 거 보니까 아직 새우는 살아있어요. 그죠? 이제 조수끼가 보이실 거예요. 파란 게 형광색이. 이런 흐린 날씨는 오히려 사람마다 자기 취향인데 다르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잠깁니다. 잠겼죠? 요거 이제 잡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잠겼어요,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잡고 있거든요. 아까도 보셨지만 스스로는 저렇게 안 잠겼잖아요, 그죠? 뭔가 입질이 오는 건데 시원한 입질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땡기고 있는데. 어이구! 참돔이다. 어우, 아니네. 저거는 부실이네. 와우. 영원히 아무나. 네, 저렇게 하울링 한다는 건 되게 좋은 징조예요. 고기가 물흐름에 맞아가지고 고기들이 뜬다는 거예요. 없죠. 그죠? 아까 전에 제가 잡으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딱 잡아보니까 확 안 끌고 가. 찌는 감인데. 그럼 냅두는 거예요. 잡으면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고. 뱅에는 그렇게 살짝 그 어제 말씀 것처럼 입에다 살짝 물고 있다가 듣기도 하고 근데 그때 아까 말했죠 물을 돌린다거나 이렇게 줄을 줄 땡긴다 그러면 참 많아요. 자 가급적이면 채비를 내가 던져서 떨어뜨리지 않을 저 자신만 있으면 최대한 안통을 해서 근데 이게 던지다가 결국은 새우 떨어뜨리거든요 처음에는 그러면 땅땅 이렇게 던질 자격만 있으면 자신만 있으면 가급적이면 안통 끼기가 훨씬 얘네들이 의심이 적어요 그리고 의외로 잡어가 건드려도 덜 따여요 척추로 끼면 척추를 끼면 금방 따요, 금방.